회사랑 반대 방향인데? 기사님, 저 차 좀 따라가 주세요. 저 지금 유턴하는 차요. 여기서 내릴게요. 어, 하늘아, 아빠야. 하늘이? 미안해, 하늘아. 아빠 금방 갈 테니까 좀만 기다려. 나가! 그만 가라고! 아니 갑자기 왜 이러는 건데? 국장님 호출? 지난번엔 회의! 다음엔 또 무슨 거짓말로 나 속일 건데? 감사합니다, 사모님. 네일아트가 참 독특하네요. 그러게. 의심하기 시작한 거야? 드디어? 드디어라니? 꼭 의심해 주길 바란 사람처럼. 너 설마 바라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? 글쎄. 내일 봐. 조심히 가요. 다시 뭐야? 왜 이래? 내가 누군지 이 정도면 설명이 된 것 같은데. 뭐 하는 짓이야? 때리고 싶으면 차라리 날 때려. 이 사람 말고 날 때리라고. 고작 이런 인간이었어? 나랑 하늘이까지 버리고 선택한 인간이 고작! 그래, 맞아. 이 사람 내가 선택한, 내가 사랑한 유일한 남자야. 그러니까 다시는 내 남자 건드리지 마. 괜찮아? 들어가자 오빠. 어떡해. 당신! 내가 오늘은 일방적으로 맞아줬지만 주먹보다 법이 우선입니다. 아시겠어요? 가자니까. 가자. 지난번에 서 대표님 부부랑 저녁했을 때 정말 회사에 다녀온 거 맞아? 아니 당신 요즘 진짜 왜 이래? 혹시 의부증이야? 왜 갑자기 화를 내고 그래? 난 그냥... 아, 내가 화 안 나게 생겼어?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벨루 실장. 내 당신 결혼기념일 선물 때문에 처음 본 사람인데 나한테 없이 내가 이게 무슨 붕변이냐고. 잘 살아. 나 같은 여자 말고
진짜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. 마지막으로 악수나 할까? 너도 잘 살라는 덕담 같은 건 못하겠다. 이제 갈 길 가. 미안해. 당신 나 만나서 힘들었던 거 알아. 그러니까 이제 나 같은 건 잊고. 걱정 마. 나한테 더 이상 강요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니까. 날 속인 거야 그동안? 그럼 두 사람 이혼을 할 거면 결정적인 증거 확보가 먼저야. 핸드폰이든 자동차 블랙박스든 지들이 아무리 조심을 한다고 해도 증거 찾아보면 어디든 있을 테니까. 블랙박스? 그거 어떻게 확인하는 거야? 너 나 불러낸 이유가 뭐야? 그 여자한테 가려고 나 알리바이 삼은 거야? 혜진 씨랑 우리 집사람한테는 밤까지 같이 있었던 걸로 해줘, 어? 접니다, 재수 씨. 저 준호랑 두어 시간 전쯤에 헤어졌습니다. 안 들어왔죠, 아직? 전화 한번 해보세요. 일찍 들어오라고. 아우, 아우, 아우. 지금 모든 걸 다 솔직히 얘기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다 덮을 생각이야, 나. 아, 새삼스럽게 왜 자꾸 이러는 건데?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그렇게 끝까지 어물쩍 넘어가려는 거냐고! 당신 진짜... 아, 사람을 왜 이렇게 질리게 해! 장준호 씨! 왜, 도현이 씨! 당신,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못 믿지? 이 창자를 다 까발려줘도 안 믿을 거잖아! 내 저걸 그냥 딜가 애미가 저럴 때 뭔가 이유가 있을 거란 생각은 안 들어. 뭐예요? 서우 애미 무슨 사고 쳤어? 회장님, 일단 준호한테 시간을 좀 주시는 게 어떨지. 스스로 정리할 시간을. 여자 문제인가? 어제 퇴근할 때 사거리에서 내가 본 장면. 그건 무슨 의미일까? 웬 김치를 이렇게 많이 담갔어? 하다 보니 좀 많아졌네요. 참, 아가씨, 혹시 그 친구 주소 알아요? 벨르 강실장. 김치 좀 담근 김에 택배로 좀 보내줄까 해서요. 제가 이따 전화해서 물어볼게요. 그러지 말고 전화번호를 저한테 주세요. 내가 하면 되지 뭐. 저 도연이에요.
그러지 마시고 저희 집으로 오시겠어요? 집으로요? 일찍 오라고? 알았어. 이따 봐. 어서 오세요. 들어오세요. 집을 참 아기자기 잘 꾸미셨네요. 아무렴 사모님만 하겠어요. 은하! 오빠 왔다! 오빠가 오는 길에 초밥을